영주 농산물 직거래 물류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영주시는 안정면 안정농협유통센터 부지에 시도비 13억 원 등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저온 저장고와 작업장, 집화장 등을 갖춘 직거래 물류센터를 조성했는데요. 산지 농산물에 대한 저온 보관과 선별, 포장, 배송 업무가 한 곳에서 가능해지면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.